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 배울 건데요. 여러분, 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느끼는 감각을 뭐라 그러죠?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섯 가지 five senses라고 하는데 오감 중에 여러분 없으면 가장 불편할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이럴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감 중에 없으면 가장 불편한 걸 뭘로 꼽냐면요, 시각이에요. 예, 보는 거. 못 보면은 불편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몸을 천냥으로 비교했을 때 눈이 벌써 900냥의 값어치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이상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천지창조 이 모든 것들을 못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눈 본다는 거, 우리 눈길이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컴퓨터 커서를 갖다 올리면 뭐예요? 그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길이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본다는 건데,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있다면, 그죠? 우리 영혼의 눈이 있다면 그 영혼의 커서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게 감탄사를 살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돼서 마음이 청결해진 거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그죠? 복이 되니까 복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원래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시각이 있는 걸로, 그죠?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가 그냥 이런데 빛을 반사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얘기했을까요?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눈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한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아유 꿈 깨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소망이 되면 좀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죠? 다윗도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항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본다는 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천국에서는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구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뭘로 연결이 되냐면 회개. 회개해야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회개,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 뭐 베드로가 발만 씻어도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죠? 세족식 할 때. 그럼 우리가 맨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짓는 죄는 씻어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회개의 의미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 우리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인지 아세요? 3, 4초, 많은 사람, 뭐 긴 사람 5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린대요. 그래서 14,000번 눈을 깜빡인대요. 눈을 깜빡이면서 뭐 해요? 여기 있는 더러운 티끌 같은 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물로, 그죠? 눈물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분은 보니까 하루에 2만 1000번 정도 깜빡인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실수하신 게, 계산을 잘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자는 8시간, 자는 시간 8시간까지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만 1000번이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설교를 인용하신 다른 분들이 다 2만 1000번으로 설교를 하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2만 1000번이라나, 내가 옛날에 15,000번으로 들었었는데 해서 계산해보고 다시 조회해보니까 하루에 14,000번, 15,000번 정도.
근데 이제 그걸 계산 안 해보신 분들은 계속 지금도 21,000분이라고 설교하고 계세요. 그런 검증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14,000번 눈을 깜빡이면서 눈을 청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회개를 통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그 구원받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게, 심판받는 영혼도 그럼 하나님 얼굴 보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하나님 얼굴은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구원받고 이쪽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그런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좀 길어서 제가 중략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점점점 있다가 너희로, 그러면 자 마음의 눈을 밝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로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근데 이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여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면 뭐예요?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났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왜 찾아요? 알려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시편 24편 6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 구원받는다는 것 이외에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기 호라오예요. 호라오. 호라오인데 이게 직시하다, 직접 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시하다는 것은 면담하다는 뜻도 있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만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나다라는 뜻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왜 마음이 청결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랑 마음이 청결한 거랑은 좀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가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는 뭘로 봐요,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중할수록 눈에 안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중할수록 눈에 안 보여요. 사랑, 그죠? 뭐 눈에 보이는 거, 돈 이런 것들은 그냥 보이잖아요. 존경, 우정, 그리고 뭐 여기 뭐 신앙, 뭐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요, 소중한 것들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불완전한 것들이 사실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뭐예요? 불완전하고 언젠가 그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근데 이 카르디아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 의미가 구분돼 있어요. 딱 있어요. 세트예요. 세트 메뉴예요. 이성, 우리의 이성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감성,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데피니션이 없는 영혼.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이 영혼. 이 세 가지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성이, 우리가 배운 이성, 지식이요. 지식이 정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정도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도 당연히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른 이성과 바른 감성과 바른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른 이성이라 그랬지, 바른 감정이라 그랬지, 그러면 지식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바른 거예요. 지식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성과 감성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에다 보면 감정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너무 서운한 일을 많이 당해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찬한테 서운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못 만나죠. 어떤 분은 머리가 이성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배운 게 하나님이랑 다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배워버리면.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게 마음의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볼게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얘기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생명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또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생명이 누구랑 연결돼요? 또 하나님이랑 연결돼요. 그게 하나님 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마음도 연결되고 생명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연결되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이 마음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음식물 상하고 썩으면 냄새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대요. 우리 마음도 상하고 썩으면 냄새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왜 살펴요? 이 마음이랑 자기 마음이랑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결을 제대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시나? 그래서 살피시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과 연결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는데 마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시면요. 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이제 맵팩이라는 건데요. 이게 롤의 맵팩이에요. 롤의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는 거래요. 제가 이렇게 맵팩 쓰고 쓰는 한 애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맵팩 써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은 내가 알겠는데 정정당당하게 사람 속이지 않고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기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기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거 재밌죠. 근데 이러면 우리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양심이 상대방을 속여서 이기는 거잖아요.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야 너 그러다 보면 네 양심 진짜 더러워져. 속이지 마. 정정당당하게 얘기해도 에휴 오라 까지고 목사님은 이래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양심을 갉아먹는다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치사하게 맵팩을 써가지고 이겨야 되겠어요? 남의 눈에 보이는 것만 치장하려고 해요. 얼굴 막 이거 더러운 거는 막 거울 막 보고 그런 애들 맵팩 쓰는 애들 치고 무스 안 받는 애들이 없어. 무스 하는 건 나갈 때 막 장난 아니야. 그죠? 근데 지 마음은 맵팩을 쓰고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들키지 않은 것만 신경 쓰지 들키면 들킬 것들만 이렇게 이렇게 뭐야 그 뭐야 외부적인 것만 들키면 좀 쪽팔린 것만 그런 것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죄를 안 걸리려고 그래요? 안 걸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안 걸리려고 그래 자꾸. 죄를 안 지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 마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이 마음이 누구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커넥트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않고 순결하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꾸라는 걸 이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결은 대략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키즈를 해서 체를 빼내고 알곡만 모은 상태. 이게 청결이에요. 알곡만 있을 때. 두 번째는 더러운 때를 빼내 깨끗한 빨래, 잘 말린 빨래, 깨끗한 옷. 이게 청결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 재련해서 금이나 은만 따로 모아놓은 상태. 그리고 네 번째는 오합지졸의 군사 중에서 정예 멤버만 선발한 상태. 이거를 청결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청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청결이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클린이 아니라 퓨어라는 뜻이에요. 클린과 퓨어의 차이점 좀 아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뭘 섞는 걸 싫어해. 그래서 포도주에다 물 섞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혼잡이라 그래요. 혼잡. 그러니까 마치 비빔밥을 섞어 먹듯이 섞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진 않고 뭘 희석시키는 느낌. 퓨어한 것을 퓨어하지 않게 만드는 걸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을 굉장히 요구하시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윤리적 우리 윤리도 그냥 성적으로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삶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카타로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르시스예요.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카타르시스 된다는 거 들어보시죠. 그게 어원인데요. 요약하면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중한 것만 모아놓은 상태. 이게 청결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청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식탁 위에 있어요. 깨끗해요. 그러면 청결한 사과죠. 근데 이 사과가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있으면 청결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게 청결이에요. 청결. 그리고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돼. 위치, 직분을 잘 지켜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통령이요. 뇌물 안 먹은 게 대통령 직분을 잘 한 거예요? 아니죠. 목사가 성적 문제 안 일으킨 게 목사의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청렴결백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죠?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청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잘 생각해볼게요. 그럼 아무리 우리가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치더라도 청결이 아닌 경우는 없는가? 자기 최선을 다하면 청결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반대편은 누구였어요? 골리앗. 골리앗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랑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나름대로 자기 신을 위해서 싸웠어요. 최선을 다한 거잖아. 걔네들이 그 직분, 자기 직분이 그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청결이 아니라고요? 네, 청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결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두 마음을 품는 건 청결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청결은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소중한 것만 모여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있어야 할 곳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게 청결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향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께 이 청결 개념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기가 어렵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 바이러스 먹을 일이 있어요? 우리와 더러운 마음과 연결돼가지고. 그죠? 그럴 일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걸 이제 요구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수혈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씻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만드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바이러스 먹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청결을 요구하시죠. 어차피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연결된 상태가 청결인데 그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할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연결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되는 건 심장과 연결되는 거고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아까 전에 제가 모세 잠깐 보여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줬어요. 왜 등만 보여줬을까요? 다 보여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등만 보여줬는데 그거 말고 더 다른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가 워낙 요구하니까 등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보이는 걸로.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윗,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왕궁 옆에다 성전을 짓기 원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반대했어요. 왜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게 하겠다라는 표면적인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야, 나! 네가 만들어준 집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아. 나는 온 우주 만물이 내 집이야. 누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 그러겠어. 그 마음 고마워.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야, 너 왜 자꾸 나를 한쪽 구석에 몰아넣으려고 하니? 나는 네 마음에 거하고 싶은데 나는 네 마음을 성전 삼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해?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안 되겠냐? 나 너 안에 거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청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왜? 내 안에 거하고 싶으시니까 내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이 연결되고 싶으시니까 그래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그죠? 우리 생각도 지식도 우리 감정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스스로 못하죠.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짧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셔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치울 게 많은 거여서 이제 뭐 거실도 치우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착안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미 마음에 막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 야, 얘들은 다 누구냐? 라고 물어봤어요. 얘들은 다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 얘들은 제 오랜 친구들인데요. 얘는 제가 사춘기 때 사귀었던 19금이에요. 19금 이름이. 19금. 그리고 얘는 제가 정말 군대 갈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담이라는 애예요. 배담이. 거꾸로 읽으면 담배예요. 배담이라는 애예요. 제 친구예요. 얘는 제가 울적할 때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울적하다 보니까 사귀었던 이슬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제가 가끔 이제 병이 생기는데요. 예. 라리병이 생겨요. 성은 지씨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네들 지금까지 저를 잘 대해줬어요. 저랑 얼마나 친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과도 서로 배려하시면서 두루두루 좋은 관계로 편하게들 제 마음의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얘네들이랑 친해야 돼 지금. 곤란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중에 나의 마음을 정금같이 정결케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영어 후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heart one desire is to be holy 그랬어요. 내가 하나의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is to be holy, 홀리한 그 거룩한 걸 원해. 왜? 그럼 맨 나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ady to do your will 그랬어요. 당신의 will을 의지를 당신의 뜻을 내가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청결의 의미가 다 한 찬양의 뒤에 후렴에 이렇게 녹아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예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이렇게 호수가 꽂혀요. 다 연결이 커넥티드, 그렇죠? 와이파이 커넥티드 되는 것처럼 커넥티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워져요.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여러분 안에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대신에 아까 전에 저 네 명의 친구들 하나하나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심장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막 너무 생명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작용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건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결한 마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나 사모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청결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는데, 복을 받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는데, 하나님을 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들어오신다, 같이 사신다, 이거예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